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아,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니? 모자 쓰고 싶다. 오늘은 바로 마지막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제가 이때까지 했던 실험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해삼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해삼 실험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삼 실험은 반으로 잘랐을 때 과연 두동강이 해삼으로 변하는가? 해삼을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 원상태로 복귀될까? 복귀? 군대 복귀하는 줄 알았네? 복구가 될까? 이 실험까지 자, 두 개의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실험입니다. 헌터팡 영상에서 이제 해삼 실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해볼 실험은 해삼을 얼렸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은 살아날까? 해삼을 얼렸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은 살아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의 모습으로 갖춰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살아난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해삼 실험을 하려면요, 해삼을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고! 여러분, 지금 해삼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파도가 좀 있어가지고요. 또 파도가 있어요. 또! 자, 그래서 해삼을 오늘 자연 채취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잡지 못한다면요, 제가 배 탔던 삼촌이죠? 삼촌네 가게에 가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지 못하고 얻어서 죄송한데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보죠. 해삼아! 해삼아 어딨니? 해삼아!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에헴. 자, 이런 바닥에 돌 밑에 보시면 해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물이 많이 불었네. 여기 보시면은 밑에 말미잘 있죠? 말미잘 새끼들 여기 밭이에요. 파도가 친 날에는 보시면 군소도 없고 해삼, 군소 이런 애들이 없어. 말랑한 애들이 없어요. 말랑말랑이. 네, 가다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역센 파도 속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와, 개빠른데? 왜 개빠를까요? 개니까요. 아, 이 자식이 넌 뒤졌어. 어우, 아주 독한 녀석이다. 내가 어디 꼭 잡는다. 넌 진짜 뎀졌다. 너 지금 어디냐? 와, 놓쳤다.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저를 세 번, 네 번 물었거든요. 너는 진짜 만나면 바로 와사바리 턴다. 자, 여러분, 이런 돌 밑에 삼이 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잘 낀 게 있는 놈이라. 자, 여기엔 없다. 자, 이 옆에 돌. 제발, 여기도 없다. 자, 여기 너무 깊다. 지금 저기 사장님 한 분이 뭐 잡고 계시네요. 해삼 한 마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어디로 가야겠다. 와씨, 팬티 다 젖었다. 라떼다. 여러분, 다른 지형으로 가다가 이상한 거 봤는데 뭐지? 뭘까요, 이거? 해파리인가? 근데 이렇게 생긴 해파리가 없는데? 차마 이게 해파리면 쏘일까봐 만지기는 좀 그렇고, 근데 느낌이 완전 해파리예요. 꺼져. 제 길 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밤송이 보이시죠? 이게 밤송이가 아니라 이 조그만 것들 보세요. 예, 이 성게새끼예요. 아, 성게새끼예요. 이거는 말똥성게. 작죠, 크기가? 말똥성게. 이렇게 가시가 나 있는 거는 보라성게. 아, 따가워. 자, 여러분 지금 다른 지형으로 왔습니다. 오오, 깜짝이야. 우와, 씨. 와, 해파리 새끼 또 있네, 이거. 아오, 이거. 이 유해 해양생물, 이거. 사스키. 오오, 쏘일 뻔했다. 와, 쏘이면은 발목 절단. 해삼 찾으려다 해파리 찾았네요. 자, 해삼아, 제발 나와라. 여기 또 있다. 해파리 천국이네. 어퍼컷. 해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원래 군소가 득실득실 되던 곳인데 지금 군소조차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요 근래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보인다는 거죠. 해파리 새끼, 어퍼컷. 물 아래에서 위로, 어퍼컷. 해삼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삼을 잡아서 뭐 먹는 컨텐츠가 아니라 일단 실험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해파리 6마리 죽이고 왔네요. 해파리 어퍼컷 때려보셨어요? 기회되면은 꼭 때려보세요. 아, 물론 장갑 끼고 아니면 손가락 마비. 해삼 어디로 왔습니다. 아니, 사실 그 사러 왔어요. 능력이 없어요. 비상사태. 해삼이 없네요. 해삼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가. 해삼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어기잖아요. 근데 8월부터 해삼 생산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처 수산시장이나 횟집에는 뭐 해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지금 양양이니까 속초 쪽으로 나가서 거기 수산시장을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지금 해삼을 사러 왔습니다. 해삼 한 마리에 요새 15,000원, 2만원. 너네 뒤졌어. 다 실험할 거야. 잘가요.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을 잡아 아니 사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 중에도 크기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게 뒤질 거야 너는.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자 일로와. 아주 통통하고 튼실하고 보시면요 살아있습니다. 꼼짝꼼짝 움직이고 자 이렇게 들면은 얘가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되게 길어요. 근데 나보단 안 길어요. 지금 해삼이 좀 안 나오는 시기라 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좀 되게 공처럼 됐네. 테니스 한 판 치고 싶기도 하다. 왜냐면 7월이 금어기였기 때문에 8월에 이제 해삼 수확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요 실험을 위해 참겠습니다. 이게 배를 문지르는 이유는요 너무 귀여워요.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꽝꽝 얼려지자. 들어가자. 열어. 과자가 되자. 잘 가. 가둬. 수조를 세팅을 하고 그곳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머리 너무 적응 안 된다. 자 여러분 얼린 해삼을 확인하기 전에 자 먼저 수조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자 여기 보시면요 미네랄 워터 아니죠 방금 포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포인데 진짜 더워서 미쳐 댐져버린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마무리 단계를 해줘야죠. 여과기 스위치 온. 여과기로 물에 조류를 줘야 이제 해삼이 썩지 않고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려진 해삼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바로 얼려진 해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해삼 먹었나? 해삼이 찾았다. 가둬. 자 여러분 이 안에 해삼이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야 뭐야? 여러분 이거 뭐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삭아삭. 겉에 점액질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닐막을 형성하면서 얼어버렸네. 진짜 신기하다. 해삼 얼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자 해삼이 길다랗게 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똥똥하게 뭉쳐져서 얼렸어요. 냄새 아무 냄새 안 나고 냄새를 왜 맡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 물에 넣으면 다시 살 수 있다고? 아니 이게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거 거북이 같지 않아요? 자 일단 이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는 물에 넣어보면 알겠죠. 이 해삼을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환생하러 가자. 살 수 있어 이 불사조 쓰레기야. 해삼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거북이 아니고요 해삼입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얼린 거 처음 보는데. 자 일단 물에 떠있네요. 자 이 해삼이 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더 자세히 보시면 해삼의 특유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그런 게 약간 흘려지네요. 약간 우리가 코피를 물에 흘리듯이 코피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녹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죠? 잠시만요. 지금 물의 색이 아까랑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만약에 원 상태로 돌아온다면 잘라내보고 안에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근데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는 식중독에 비브리오 폐혈 인생 삭제 채널 삭제. 1시간 뒤에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 색깔이 변한 게 확실하죠? 자 여러분 대략 1시간이 흘렀는데 물 색깔 보이시나요 지금? 아 아까 역시 제가 찍을 때 물 색깔이 변하고 있던 게 역시 맞았습니다. 해삼 이 겉에 점액질의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인가 봐요. 지금 해삼이래. 해삼이 아까는 좀 많이 거북이처럼 굳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쪽이 해삼 롱구멍이고요. 이쪽이 얼굴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진 않고 몸이 많이 녹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1시간만 더 있다 지켜보고요. 1시간 뒤에 물이 너무 더러워지면요 물을 반 정도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어줘라. 여러분 또 다시 1시간이 흘렀습니다. 물은 아까보다 초점만 맞아라. 그렇지. 자 물이 아까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해삼 주변에 점액질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궁금한데 손으로 한 번만 눌러볼게요. 오 누르면은 거품을 뭐야 제가 엄지로 만진 여기 등 부분이 여기 폐였는데 이제는 만지지 않을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만진 등 부분 여기 폐인 거 보이시죠? 미안해 누르니까 공기가 차이나 봐요. 그 거품이 나오네요. 에어펌프기가 따로 필요 없겠어요. 다시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총 거의 한 3시간째인데요 초점아 또 잡혀줘라. 너 카메라 괜찮은 거라며. 너 좋은 카메라잖아. 왜 안 잡히네? 이제 잡혔다. 자 해삼 주변에 건더기 같은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해삼이 아까보다 좀 더 부풀은 것 같고 지금 거의 물이 이건 뭐 옥수수 수염차예요. 하늘보리 수준인데 물을 지금 반 정도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갈아줄게. 자 이렇게 물을 반 정도 버리고 아까 퍼왔던 바닷물을 마저 넣어줄게요. 지금 이 해삼 비린내가 진짜 미친놈 냄새 나요. 미친놈 냄새. 물 색깔이 예뻐졌다. 자 이게 제가 물을 다 갈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을 전체적으로 갈아주게 되면은 혹시나 이 해삼이 살아있다면은 그 물에 이미 적응을 조금 돼 있을 텐데 또 다 갈아엎으면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얘는 뒤졌어요.
자, 다시 1시간 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 색깔이 좀 더 진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갈아야죠. Shit the fuck! 자, 여러분 지금 다시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녀석이 다시 원상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정말 고뇌됐던 것이 내가 얘를 얼리고 녹였을 때 안 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도 벌써 침이 흐르거든요. 추베릅 추베릅. 텀을 2시간 3시간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시간이 흘렀는데요. 물이 굉장히 더러워졌고 지금 이 녀석 상태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점액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삼이 녹고 있네. 한 6시간 정도 경과한 것 같은데 일단 해삼은 다 녹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리러 가자. 자, 여러분 바로 잘라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 장소 굉장히 괜찮죠? 저희 집 바로 뒤에요. 여기를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안절부절 못한 이유가요.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요. 좀 꺼져. 저 멀리 꺼져. 지금 해삼을 원래 내일까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한번 잘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혐오적이다. 이 보시면은 지금 다 녹아 내렸어요. 보이시죠? 와, 씨. 자, 이 녀석을 자 한번 잘라볼게요. 오, 롱구멍에서 내장이 나왔어요. 오, 으아. 내장이 엄청 나온다. 근데 이 내장 색깔이 살아있을 때 그 내장 색깔이랑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 야, 이 보시면 안에 내장이 없습니다. 원래 안에 내장이 가득 차서 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나마 내장이 있는데 야, 여기도 내장이 거의 없네. 지금 남아있는 내장은 이것뿐이에요. 원래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진짜 이 실험 너무 아쉽다. 되게 먹고 싶었는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꺼져. 와, 여러분 이렇게 해삼을 냉동시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넣어놓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살았던 곳이거나 아니면은 급속 냉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다시 넣어놓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삼은 반으로 잘라도 재생되고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 또 돌아오고 얼음에 얼렸다가 다시 넣어도 돌아온다. 이 설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분명 실수를 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해삼 실험 3개 다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냐? 먹는데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지금 해파리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기에 개뜯기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해삼 실험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이유. 아우 쉣 더 퍽.